언니, 화났죠? 이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그냥 훌쩍 이사가 버려서. 그랬어요? 네, 경황이 없어서.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주 언니가 많이 섭섭했겠더라고. 죄송해요, 언니. 엄마, 아빠 배고파요. 빨리 밥 먹어요. 식사 언제 할 거예요? 어, 그래. 좀 먹자. 많이 먹어, 천아. 네. 드세요. 갓김치.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야? 운명처럼 만났다고나 할까요? 하늘이 맺어준 진짜 연. 괜찮으세요? 내 발목 절단 난 거 아니야? 씨, 망할 거다. 쉽게 부러질 리가 없는데. 뭐라고요? 당신이 뭔데 내 구두를 평가질이야? 저는 지금 신고 계신 구두 회사 디자이너입니다. 그래, 잘 만났네. 사람 목숨 위협한 이따위 구두를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뭐? 구두굽이 부러질 리가 없다고? 죄송합니다. 벗어보세요. 벗어보라고요, 구두. 넌 또 뭐냐? 너도 이 남자랑 같은 팬이야? 뭐 하는 짓이야? 라엔즈와 빅토리아 제품은 여기 아웃솔 부분이 힐 커버 부분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거든요. 근데 이 구두는 각각 다른 재질로 따로 만들어 붙였네요. 그게 뭐? 이 구두 라엔 제품 아니에요. 정품 아니죠? 이 구두 어디서 샀어요? 아니거든. 라엔 매장에서 산 정품이야. 어느 매장이요? 짜증나. 재수없어 진짜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처남 정원이하고는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나요? 알고 지낸 기간이 중요한가요? 정원 씨랑 나 서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죠. 나 발목 진짜 나갔어. 치료비 더 쳐줘요. 라엔즈와의 취직하려고 지금 수쓰는 거죠? 아니, 망가뜨리려고요.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어? 어? 또 뵙네요. 네. 여기서 하세요? 재화 쪽 일하시나 봐요. 아, 구두 디자이너예요. 구두 디자이너요? 네.
신명섭 씨. 이모, 우리 아빠 이름 어떻게 알아요? 삼촌한테 아빠 성함 전해들었어. 어쩐지 우리 꽤나 잘 맞을 것 같은데. 안 그래요? 미라 많이 좋아해? 누나가 물어봤었지? 나 외롭지 않냐고. 있지 누나. 나 미라 씨랑 결혼할 거야. 누나! 많이 배웠나 봐. 왜? 무슨 일이야? 엄마, 피! 뭐야? 어쩌다 그랬어? 별일 아니야. 아, 어떡해요. 피가 많이 나네. 일단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자. 괜찮아.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럼 일단 들어가서 소독이라도 하자. 어? 자, 들어가. 솔직히 말해줄래요? 우리 누나랑 미라 씨 무슨 일 있었던 거죠? 오늘 누나도 매영도 평소와는 너무 달라서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. 내가 선조언니 뒤통수 쳤거든요. 언니가 누구보다 나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잘 대해줬었는데 갑자기 연락 끊고 이사 갔었어요. 집안에 일이 좀 생기는 바람에.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도 싹 끊고. 선조언니 화 많이 났을 거예요. 충분히 그럴만해요. 아, 가요.